타스만반도 맨 끝에 있는 포트아서 사적지는 지난 역사의 흔적이 생생히 살아있는 죄수 수용소로 호주내 감옥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곳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 태즈메이니아는 죄수들의 유형지로 개발됐었다. 그 중에서도 포트 아서는 감옥 속의 감옥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긴 세월에 달아진 돌계단이 말하듯 1830년부터 78년 동안 12,500명의 죄수들이 감옥살이를 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곳은 살아있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 1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치열하고 고단한 삶이 존재하는 감옥이었다. 한편으로 죄수들은 직업 훈련을 통해 새 삶을 대비해 출소 후 다양한 직업으로 태즈메이니아의 주민이 되었다고 한다. 19세기 풍의 영국식 정원을 조용히 산책하다 보면 이곳이 옛날 무시무시하던 감옥이었음을 잊게 한다. 성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블랙번이라는 죄수가 설계한 교회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교회로 유명하다. 포트아서 사적지는 1830년 감옥을 설립해서 1877년 죄수 수용소로서 막을 내렸다. 바위에 부서진 파도 소리는 마치 그 당시 희망을 잃은 영혼들의 울음소리처럼 서글피 들린다.